내가 한 30년 넘게 줄을 탑니다만은 참 먹고 살기 진짜 되게 힘들다. 이 연동선 안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. 꽃감데이를 꼭 여름에 만들지 꼭 겨울에 할 필요가 있었을 거나. 어? 하기야 뭐 꽃감이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죠. 예. 근데 가급적이면 좀 날짜 바꿔봐요. 추워 죽겠어. 자, 그래서 두 발로 갈 것이 아닐세. 아, 그러면 이번에는 한 발로 한번 건너가세. 아, 그러세. 정쿵 하시고. 어째. 시연전에서 그런가 가면 갈수록 박수가 줄어드는다. 아이 그럼 뭐 제대로 좀 부르셔가지고. 그래서 이번에는 제 꽃감 좀 주라니까. 이거 에너지 같다 이 달리. 어떻게 그냥 에너지 수비가 많은지 말이 안 나오는 거래 이거. 배고프면 줄을 못 타요. 그게. 에 이따 이제 줄 좀 잘 타라고 꽃감도 좀 던져주고 그래야지 인간들아. 에? 분수님이 가져오래. 말 잘 들어 심해서 쓴다. 새 송첩부터. 에 그래요 여보게. 어. 그래야 인양 주나 화끈하게 통으로 줘라. 쫀쫀하게 장갑 치고 들어 부러가. 참. 심할서 좀 받으시고 오늘 가세요. 안 되겠어. 그러지. 그러지요. 온다. 아 오는구나. 어이시고. 어허이 나 온 환장아. 이거 얼마짜리야 근데? 예? 4만 8 아까 저기 10만 저 종. 아니 주는 대로 좀 먹어줘. 야야 예. 일단 내가 먼저 시식할 테니까 이리 와봐라 빨리. 먹어서 좀 던져줘. 아, 이리 와봐 빨리. 나라 먹자. 이 줄에서 이거 내가 이거 다 먹을 수는 없고. 야 내가 또 내 평생 이게 이런 또 이런 횡재가 있나. 줄에서 꽃감 먹긴 또 내 태어나서 처음일세. 아니 여기 노는 입들 많어. 먹고도 얼른 줘. 우리도 좀 먹게. 알았어. 야 이거 갖고 있거라. 네, 자 이거 맛있다. 자 우리 볼장 다 봤네. 집에 가세요. 우리는 이제 아니야. 농담이 아니고 한번 잡숴봐. 나를 차라리 홍보대사로 쓰시오 볼까. 신동물이 딱 떨어지야. 싸게 싸게 할게. 싸게 비싸게 안 하고. 그러면 먹을 것도 얻어먹을 것다. 그렇지. 제주 한번 부리자. 그럼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. 이번에는 뭐 하느니? 아 이번에는 뭔가? 아 이번에 저기까지 외홍제비로 한번 건너가세. 어? 정쿵 하시고. 그렇지. 꽃감이 먹으니까 힘이 불끈불끈 난다. 아 그러게. 야 근데 이게 너무 직설적이다. 한번 달라고 하는 짓이. 그만하자. 자 그러면 양다리 싸움 개비리였다. 정쿵. 그렇지. 아유 아파라. 아유 오케이. 어이. 아니 날씨가... 안 그래도 바짝 얼었는데 그거 괜찮나 모르겠네. 아, 아니 그게 아니라 날씨가 좋으니까 쩍쩍 달라붙네 줄에. 걱정하지 마세요. 무사합니다. 예. 자 그러면 이렇게 장단을 늘여놓고 탈 것이 아닐세. 아 그렇지. 이번부터는 장단 붙여놓고 한번 놀아보자. 아 그러세. 이번에는 내가 줄 한 가운데 뜨거니 서서 쌍웅제비와 옆쌍웅제비를 한번 곁들여서 한번 놀아보는데. 아 그렇지. 자 이것이 이렇게 노는 것이 시렸다. 때려라.
아이고 잘합니다. 잘해. 아이고 그래. 그래서 자 그건 그렇고 응? 야 이놈아 오버하지 마. 적당하기야.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양발 들어 코를 한번 차는데 그렇지. 아이고 시하다가 진짜로 내 코를 차게 되면은 내 코는 묵사발이 되니 그렇지. 정신 차려놓고 한번 차보는데 자 요것이 이렇게 차는 거래요 싶구나. 뭘 발로 봐, 뭘 봐. 입이 열어갖고 발음 쓰셔야 돼. 아, 얘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. 때려라! 얼씨구! 마지막 하나 정리하고 내려가세요. 아이 그러세. 발가락이 싫어 죽겠어. 제가 뭐 이건 무슨 꽃감다이라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진짜 신토불이 우리나라 민속 음식들 많은 것들이 많죠. 그죠?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. 신토불이 아시겠죠? 그리고요 앞으로는 팔아먹을 게 없어요. 우리나라 전통문화밖에 팔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문화 많이 아껴주시고 또 우리 음식 먹거리 특히 완두지요? 네, 완두랍니다. 꽃감 아시겠죠? 호랑이도 발발 떨고 가는 그 무시무시한 꽃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. 아이씨구야 아이씨구 우리 것을 사랑합시다. 예. 예. 대답이 시원찮네. 완주 국감 얼씨구 완주 국감 다시 한번 완주에서 가시오. 그만해 이제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. 또 적당하게만 먹이지. 어쨌거나 여러분 올해 지금 오늘 뭐 사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만은 또 이 공연하는 자들이 공연하는 연예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객들이 많이 있고 많이 호응을 해주셔야 추위도 잊은 채 더 좋은 공연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줄타기 끝나면은 또 멋진 또 우리 또 풍물 한 판이 또 펼쳐지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